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하산이고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새우가 걷는 모습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 새우는 빨간색으로 그죠? 멈춰 있는 걸 많이 보죠. 왜냐면 접시에 담겨 나오는 걸 보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죠? 아니면 뭐 가끔 살아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진짜 막 접시에서 팔딱팔딱 뛰거나 이런 거밖에 못 보는데. 지면에서 걷는 그런 새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하도 황당해가지고요. 예, 조선일보 기사고요. 이영환 과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근데 해가 지면 물 밖에 나와서 걷는다고 하는데 볼까요, 한번 이거 동영상 한번 진짜로 걷나? 한번. 예,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그죠? 신기하네, 바위를, 그죠? 야, 진짜 걷네. 이야, 되게 신기한 광경이다. 여러분, 이게 짧은 동영상인데 보면 옆에 굉장히 강물이 엄청 빨리 흐르고 있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새우들은 뭐 바위 같은 데 고정할 만한 힘도 없을 테고, 그죠? 쓸려 나갈 텐데, 근데 아예 나와가지고, 그죠? 걷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진화라는 게 신기하네요. 볼까요, 한번? 땅거미가 지면 새우들이 강가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해가 지자 새우들은 물 밖으로 나와서 행진을 시작한다. 밤새 강가에서 새우들의 행진이 이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민물새우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UCLA 생태진화생물학과의 대니얼 블럼스타인 교수와 박사과장의 와차라퐁 홍잘라실록 연구원. 이게 베트남 사람, 아니 태국 사람인가 보다, 그죠? 지난 9일 국제학술지 동물학 저널에서 우기마다 목격되는 새우들의 육지 행진을 발표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저는 새우 걷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와, 이거 보세요. 아가미의 물방울을 보관해서 산소를 공급한대요. 그래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새우들의 행진을 20년 전 처음 알았다. 그렇구나. 여기 그 전에도 유명하긴 유명했군요. 근데 생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새우를 연구 주제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태국 출신인 것 같아요. 태국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는 태국 우번 라차타니 지역의 강 9군데를 조사해서 두 군데에서 새우들의 행진을 발견했다. 그래서 연구진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새우들은 해질녘부터 동틀 무렵까지 행진을 한다. 행진 거리는 상류로 약 20m에 이르렀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군요. 하지만 저 새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우들이 육상을, 그죠? 새우들은 바다에 사니까, 바다가 아니라 물에 사니까, 새우들이 공기 중 바깥에서 20m를 걸어간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 몇 킬로미터의 거리를 수영해 가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새우는 물 밖에서 10분 이상이나 머물렀다. 왜 그러냐? 새우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 연구진들은 새우들이 물방울이 튀기는 곳에 머물러서 새우의 아가미가 수분을 유지하고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다. 연구진은 또 새우 껍질이 아가미 주변에 심해 잠수 헬멧까지 소량의 물을 가둔 것도 관찰했다. 그렇구나. 보관하고 있는 거군요, 아가미. 그러니까 물이 튀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물 근처에서 이동하니까 그 물을 가지고 아가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헬멧처럼 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면 어린 개체만 이동한다. 그래서 DNA를 분석한 결과 새우들은 민물새우인 진거미 새우과의 마크로브라키움 DNBN푸엔스. DNBN푸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나 보다. 그죠? DNBN푸가 유명한 그 베트남전의 격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우는 생애 일부를 새로운 서식처를 찾으러서 상류로 이동하는 데 쓴다. 행진하는 새우들은 대부분 어린 개체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새우들이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세지면은 자기가 떠나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죠? 물살이 세지면 생존을 위해서 육지로 떠난다. 근데 몸집이 큰 새우는 비교적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서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가설인데, 그렇구나. 그런데 강을 떠난 새우들은 육지에서 다양한 위험에 처한다. 그렇겠죠. 야, 진짜 위험하죠. 개구리와 뱀, 거미들, 우리 그들을 노린다. 연구진은 천적들이 강가에서 새우들을 기다린다. 또 길을 잃으면 강에 돌아가기 전에 몸이 말라 죽는다. 이게 진짜 생존을 건 투쟁이네. 그죠? 야, 진짜 이게 바로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이 가혹함이죠. 연구진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새우들은 강을 떠나서 육지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서식처로 퍼졌다. 하지만 현재 태국에 행진하는 새우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구원은 새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거미가 지금 무시무시한 거미가 새우를 잡아먹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이거, 그죠? 야, 여러분 이렇게 생물이 다양합니다, 진짜. 하,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새우의 강박 행군에 대한 가혹한 행군, 고난의 행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해주신 분들 정말 영광이고요. 항상 감사합니다.